달그룹답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요 루시아로와 너무 예쁜 요 녀석을 요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하거든요. 아, 일단은 요 정도만 녀석을 다방군데다가 이 기와, 어머, 요모, 뭐야, 여기. 여기 구멍이 뽕났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 깔망을 대야 되나? 이렇게? 네. 뭐야, 이게? 몰랐네. 이렇게? 깔망을 대고선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 거야? 앞면이 터졌어요. 아이, 진짜. 저는 이런 이벤트성 화분이 저랑 아직은 안 맞아요.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일단 나중에 빼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잉! 웃긴다! 이렇게 하고. 하, 정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얘를 빼는 것도 스트레스. 참, 얘가 한 몸이었을 텐데. 오, 좋아. 아, 괜찮아. 좋아. 그냥 가볍게 들리고 있어. 오. 왠지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 갑자기. 흙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막 묵직하게 다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애들은 뭐 나중에 따로 심어주고. 어떡해. 다시 들어서 뿡. 그냥 뿡. 여기를 파. 그런 다음에 얘를 넣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 물은 애들이 있어. 줄기가. 그래갖고 만지기만 해도 떨어지는 애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나오면 해주고. 와, 생각보다 어우, 너무 좋다. 어우, 막 떨어져. 여기가 공간이 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흙을 넣어야 돼. 진짜 이 뭐야,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진짜 몰랐네, 저기 또 구멍이 있는 거는. 와, 생각보다 수월해서 진짜. 저는 진짜 막 진짜 힘들 줄 알았거든요. 아니구나. 괜찮네. 얘를 뭐 이렇게 가지를 그 뿌리를 털겠다고 막 얘를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푹 그냥 그대로 떠서 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애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선 하셔야 돼요. 자.
부실한가? 왜 이렇게 물을 준지가 어제줬구나? 아, 자꾸 왜 이러지? 자꾸 엄청 옛날에 준 것처럼 왜 이렇게 기억을 자꾸 하고 있지? 이렇게 막 눌려갖고 또 요 화분에서 또 넘쳐나면 또 뭐 이렇게 이런 이벤트는 또 생기겠지만 여지없실로 나오네. 아이 진짜 다른 깔망. 깔망으로 막아야 돼 여기를. 들어가! 됐다. 아이, 불편하다. 앉아. 그래서. 막 떨어져서 이미 막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와, 속 시원하다. 속이 시원합니다. 동갈이 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요. 예, 얘들이 다 이게 그걸로 이 배양토로 채워지는 딱 그런 걸 느껴야 하는데 뿌리가 다 감싸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활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텐데 걱정은 됩니다만은 얼굴이 막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식장이랑 2년 만에 가나? 얘네들이 통풍도 잘 안 되는 그런 구조고 이래요, 사실은. 얼굴이 막 바닥으로 막 내려가 있어. 이렇게 여기에다가도 흙을 좀 채워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드디어 진짜 이 숙제 같은 일들을 해냈어. 너무 좋아. 근데 마른 잎은 어떡할 거야? 마른 잎은 지금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떨어진 나가들을 주변으로 이걸 심어주는 게 이게 맞나? 응? 이게 심어주는 게 맞아?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이거 어떻게 해? 완전 이 진짜 건강 상태가 나쁜 로시아로아들의 특징. 마른 잎을 엄청 뒤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내가 천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꽤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마른 잎이. 야. 너의 마른 잎이.
나의 뱃살보다도 더 두껍구나. 거짓말이에요. 제 뱃살이 더 두꺼워요. 없어지는 곳은 숟가락 갖고 속을 채우면서 자 이렇게 와 진짜 마른 입 정말 마른 입 뛰기 싫으면 얼굴은 똥강 따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따집니다. 이렇게 활착의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벌써 죽었어 이파리가. 아니 그 목대가. 이렇게죠. 이렇게 와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으면서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넌 내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이제 와 고마워 잘 키워줘서. 가려. 아 진짜 정말 이제 여기도 있었어? 이제 저 작은 애가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저거는 최소한 내년에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마른 잎은 조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좀 버리고, 와! 그리고 지금 화분이 엉망이에요, 지금. 화분도 엉망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마사. 마감을 좀 먼저 좀 해볼게요. 마사 마감을 하고 뭐요? 일체요? 여기는 그냥 덮어 가위는 조그만한 애들이 있는 거는 지그들이 살라면 돌을 밀치고 나오겠지요. 이렇게. 아이고야. 자. 드디어 이사를 시켰습니다. 이사를 시켰는데 이 집에서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른 잎 좀 떼어주고요.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분갈이한 날짜 써줘야지. 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살짝 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뻔따구니를 막 때리고 있네. 안 돼! 때리지 마! 자, 하고, 마른 잎을 좀 떼어봅시다. 여기 정리 좀 해야 되겠다.